저는 MMA 라이트급 선수 바투 오른덕이라고 합니다. MMA 전적이 16번이고 15번 쳤어요. 킥복싱은 22번이고 10번 쳤어요. 다시 돌아가지 못해요. 거기서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거지. 나라 딸 오드릴 때 홍보 서설 그때 오드릴 돌아갈 때 그때 야무치 혼 아소들 터졌는데 복디 후에 봤다 때문에 인니 차한 자우 나라 자우 아우르 왔다 걸나 그 남양주시의 한 체육관. 이곳이 오늘의 이야기가 펼쳐질 무대입니다. 최근 인기가 꽤 높아지고 있는 복싱, 킥복싱, 주짓수 등 다양한 격투 운동을 가르치고 있는 곳인데요. 4강링 위에 오르는 시간 단 3분. 그 짧은 시간을 위해 선수들은 이곳에서 자신과의 긴 싸움을 펼칩니다. 안녕하세요. 건장한 청년들이 체육관을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점은 몽골, 러시아 등 꽤나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 게다가 이들은 모두 프로, 아마추어 격투기 선수이다 보니 체육관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름은? 이름. 만기. 그냥 한국 이름이 만기. 한국 이름이에요. 한국에서 부르는 이름. 저는 볼가. 부르가. 볼가. 부르가. 여기서 운동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2년 정도. 2년? 예. 네. 여긴 어떻게 알게 됐어요? 만기 씨는? 모르네. 이제 부른 정도. 챔피언십 대표님. 챔피언십. 이제 보고 있는. 그 형 데리고 여기. 아, 그 형 일로 데리고 네. 왔어요? 예. 네. 이제 오고 있잖아요. 한국 이름은 그녀죠 이름은 창소 우리 친구. 이들을 체육관으로 이끌었다는 바로 그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체육관의 모든 선수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이 사람.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저 선수는 누구예요? 아, 귤앤저리 박금원트 선수라고 저희 체육관에서 최고령 프로 선수고요. 그다음에 최고로 전적이 많고 제일 고참이에요. 프로 선수 고참. 네. 어느 나라 분이세요? 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아, 몽골 사람이에요. 여기서 제일 오래됐다고 하던데 경력이 네. 얼마나 되신 거예요? 2006년부터 시작하고 이제 18년 정도 운동하고 있어요. 몽골에서 온 베테랑 격투기 선수 브렌저릭 다트뭉크. 가볍게 샌드백 맞췄을 뿐인데 모든 선수의 시선이 브렌에게로 쏠립니다. 느껴지는 거죠. 팔 이게 펀치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팔이 이게 전기가 이렇게 딱 오는 느낌이 진짜 센. 모르는 친구는 뭐 몽골에 뭐 몇 가지 챔피언 되고 뭐 다 챔피언을 많이 했어요. 네, 몽골에서 이제 킥복싱하고 MMA 쪽에서는 유명한 선수 중 하나. MMA 하는 선수들이 다 아는 사람이야. 사실 브레는 몽골의 킥복싱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선수. 몽골에서 인정받던 그가 이곳 한국으로 떠나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몽골도 있으면 비 이야기 이미 어린 팀쯤 떨어지지 않았고 슬렁스 드레도 샬로 오르 톰 홀보 삼 글루브 다리알이 있죠. 후레인 오르 톰 볼죠. 팀쯤 떨어지 보름진 흐릴 몽골에서 삼하고 일도 못 드리지 않은데 다
다음 날 아침 브렌의 집을 찾았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훈련에 브렌은 아직 한밤중이네요. 우리를 맞아준 건 브렌의 아들 첼맥, 한국 이름 이준성, 그리고 브렌의 동갑내기 아내 덴베렐 수랭입니다. 아들의 애교로 시작되는 아빠 브렌의 아침. 난 죽어. 내가 또 말해. 아니 밥 먹고 해야지. 아니. 체육관에서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네요. 계속 이제 끝났어? 네. 벌써? 그 가게 많이 기다리고 있었지? 많이 기다리고 있어. 준성 오늘 개학 날이야? 네. 얼마 만에 학교 가는 거야? 2개월 만이야. 첫째 딸 NLL까지 브렌의 네 식구가 모두 분주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개학 날 누구보다 바쁜 건 바로 엄마죠. 우선아, 아침에 뭐 먹고 싶어? 계란 후라이, 치즈, 브레드, 소시지. 엄마 소시지. 브레드 있어. 그거다. 브렌 가족의 아침 메뉴는 늘 아들 준성이가 원하는 메뉴로 차려진다네요. 먹고 싶은 거 다 해주고, 근데 걔 안에 계란은 꼭 있고 좀만 딱 이렇게. 원래 몽골 분들이 좀 계란 많이 드세요? 네, 몽골에도 계란 많이 먹어요. 몽골 가족의 아침 식사도 왠지 친숙하네요. 누나, 밥 먹자. 말도 없어. 그럼 또 누나 밥 먹자. 화장 좀 이따 해. 한창 꾸미기 좋아할 나이 17. 아침밥은 마다하고 꽃단장하느라 바쁜 딸 NLL. 다 이 정도는 해. 맞아요. 약간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자주 썼죠? 소시지 하나만 먹고. 준성이 완전 애기네요. 애기야, 언니고? 아니. 아니지, 2학년 됐지. 성인이야. 근데 언니 왜 앉아서 목 들이고? 몰라. 목 들이고 왔다. 연명은 안 할까? 지금 조금 왔다. 후식이 왔다. 갔지. 갈질 놀았어요. 신선이가 홀등 몰라서 올려야 되고 있어. 아빠 벌써 성인 돼서 학교도 못 다녔잖아.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몽골어로 물어보는데 준성이 또 한국말로 대답하고. 몽골인이고 저기 누나는 몽골인이고 한국인이에요. 왜 너만 한국인이야?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요. 몽골말도 잘 알아. 저한테 한국말 배우고 있어요. 저한테 맨날 돈 내고 있어요. 아빠는 시간이 없어서 공부 못했잖아. 해가 지고 나면 비로소 브렌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훈련을 위해 체육관을 찾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는 이 시간에 그레는 격투기 선수로 변신하는 거죠. 아, 체육관. 아, 준혁이 안 나오겠습니다. 기분이 그냥 너무 지워지는 거야. 훈련에 앞서 가벼운 준비 운동에 들어갑니다. 그래. 우리 시합 잡혔어. 언제? 이거 이제 3월 16일. 무슨 시합? 복싱 토너먼트래. 복싱이요? 어, 복싱 토너먼트 8강 토너먼트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올라가면 하루에 그 토너먼트 시합을 다 하나가 이제 거기서 챔피언을 가리는 것 같지. 끌어 올라가는데. 근데 시합 괜찮은 것 같아. 네. 4월 13일 날 시합 하기 전에 한번 시합 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복싱이만? 어, 근데 몸무게가 마이너스 70kg야. 지금 한 몇 킬로나 되나? 한 79? 80 정도? 어? 한번 재볼까? 70이면 좀 힘든데. 어, 한번 재보자. 70이면은. 대회 전날까지 체중 감량이라는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물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딱 79네. 그냥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좀 거의 9kg? 좀 힘들었죠. 복싱. 응. 브렌에게 이번 대회는 한국에서의 복싱 데뷔전인데요. 몸무게 감량이 힘든 게. 고기를 어디서 맥혀, 진짜. 그니까. 그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 문제야. 해봐야지. 한 달 남았으니까. 그니까. 차근차근씩 좀 빨리. 하루 해보. 식단도 해보. 식단 천천. 운동선수가 대회에 참가한다는 건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 말은 즉슨 이제부터 더 강도 높은 훈련에 돌입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거 테이핑 하면서 무슨 네. 생각해요? 힘든 생각을 안 해요. 네, 좋아하는 것만 하니까. 긴장 안 해요? 네, 그런 건 아예 없어요. 잠시만 그 벨트를 받아가지고 내려가는지 그런 생각만 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거야. 오로지 두 주먹만으로 승패를 결정짓는 복싱은 타격 훈련이 핵심인데요. 또 경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건 투기 종목의 특성상 몸무게에 따라 체급을 나누어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경기 직전까지 극단적인 체중 감량을 해야만 합니다. 운동 보아도 저분은 누구예요? 그 우리 아즈자르 선수 또 선수분이요. 몽골 친구. 아 저분도 몽골 분이세요? 네, 몽골 사람입니다. 20년 정도 됐어요. 몽골에 뭐 샵 나가가지고 둘이도 사원 사왔어요. 샵에서 만나가지고 가족이랑도 만나고 친한 친구예요. 아 동갑이에요? 아니요, 나보다 4살 나의 형이요. 어, 4살 많은데 형이라고 안 해요? 아니, 저는 뭐 처음부터 그렇게 지냈으니까 형 그렇게 하나도 부르는 데가 없어요. 여기 한국 와서 우리 친구 먼저 연결해주고 같이 샵 나가고 세컨 해주고 친구가 저기 뭐 샵 나가는데 나도 와가지고 가끔씩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복싱 스파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분씩 돌아가면서 이제 1라운드씩 할게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고 나머지 좀 살살 몸 좀 풀어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브렌의 대회 준비를 위한 5대1 특급 스파링 훈련이 시작됩니다. 만만치 않은 첫 상대, 종합 격투기 헤비급 선수 아즈자르가. 몸무게가 20kg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브렌, 기세가 꽤 좋아 보이는데요.
숨 돌릴 틈 없이 이번엔 프로 복서와 두 번째 라운드를 맞이합니다. 이 정도 파워가 복과 보호구를 벗어 던지고 실점 감각을 높여보는데요. 두 번의 라운드, 6분.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강도 높은 훈련에 점점 숨이 가빠옵니다. 혼자서 지금 5라운드를 한 번에 다 채우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라운드씩 새로운 체력을 해서 밀어붙이는 훈련이기 때문에 지금 체력 소진될 수가 있거든요, 별앤이. 저희가 스파링 훈련을 했을 때에도 그걸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처음과는 달리 지친 기색이 역력한 브랜드. 각기다린 기량을 가진 선수들과의 스파링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복싱은 쉼없이 두 발을 움직이며 주먹을 뻗고 또 피하면서 전신을 움직이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꽤나 큰 운동입니다. 엄청 힘들겠어요. 보기만 해도 숨 넘어갈 것 같던데. 안 힘들었어요? 네, 전 괜찮았어요. 땀이 좀 많이 나면 제가 너무 몸이 더 좋아져가지고 힘들어진 않아요. 대회를 앞두고 있으면 네. 이런 훈련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꼭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뭐 돌아다니면서 오늘 이제 입고 나서 했으면 내일 모레는 뭐 다른 데 가서 다른 분들한테도 하고 뭐 다른 뭐 기술을 배우고 돌아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사오면 더 좋은 것 같아요. 훈련이 모두 끝나고 찾아온 휴식 시간. 몽골에서부터 한국까지 격투기 선수로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온 두 친구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시간대로 어떤 하루도 오르는 스테이지. 이때 무슨 한번 오르던 데이터가 진짜 서로가 되는 데다 이제. 먼저 또 바꾸고 있어. 사람들 길이 우리 알트가 날로 이제 일년을 이제 배제트가 올라오고 어쩌나 올라오고. 들대서 한 일. 하트 자원을 얻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길 이럴 민들 치익때 김태임 어떤 히트 훌틀 움직였나 어떻게 해서 아우름 모르 몰차 일다 좀 쳤지인 데가 터시다리게 되면 작도 올라오고 이제 너도 좀 만지게 만 지우드리게 머리가 나스다 못해 치우드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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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Ярши хэлсэндээ бүгэд мөрөөдлөн биелүүлчихээд сайхан ярьшимээ сайхан бэлтгэлээ сайн хийгээд сайхан амжилт хүсье. Тэгээд ерөөдөө чухал зүйл яваад байна. Яа, тоштой яваад байна.